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요놈의 감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 감자가 요거 이렇게 싹이 났어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왜 이래요? 감자?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감자를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이 봄감자, 하지감자를 심었으면요, 대략 한 3월 중순부터 이제 심게 되는데요. 심고 나서 90일에서 100일 안에 6월 20일 하지 무렵에 이제 수확을 마치셔야 되고요. 특히 비가 온다면 그 장마 전에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비 소식이 있기 전에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감자 같은 수확을 하실 때는 비를 맞고 나서 수확하시기보다는 비가 오기 전, 장마 전에 수확을 하셔야 감자를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저장성이 더 좋은 감자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또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자, 감자 잎이요. 또 옆으로 쫙 쓰러지고 나서요. 잎이 살짝 누리끼리 해지기 물들기 시작하면요. 또 감자의 수확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니까 서둘러서 맑은 날 날씨 보시고요.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감자를 심을 때 감자 순이 올라오지 않은 빈 공간에 제가 감자 순을 지르면서 그 순이 뿌리가 잘 난 걸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요. 수분을 유지를 시켜줘서 잘 자라긴 했는데요. 확실히 보식한 잎줄기는 무성하게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큼 자랐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캐서 감자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자란 감자입니다. 이놈은 아직도 쌩쌩하네. 끼란 게 안 보이네요. 자, 요거는요. 보식을 한 감자에서 제가 이렇게 돌로 표시해 놓은 건데 한 두 개 중에 요거는 시들해 주고 요만큼밖에 안 자랐습니다. 또 보면 요것도 일반적으로 잘 자란 감자고 요것도요. 보식을 해 가지고 자란 감자인데요. 싹이 얼추 자라질 못했어요. 자, 요만큼 자란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아메 귀여워라. 요렇게 조그만한 것도 하나 붙어 있긴 한데 포래 가지고 얘는 못 먹고요. 자, 개봉박도 진짜 한두 개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니까 감자를 싹이 올라온 걸 순을 솎아가지고 심는 거는 감자는 잘 들지 않는다. 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요, 횡재했습니다. 요만한 걸 일단 하나 캤고요. 또 기대를 하면서 하나 더 나와라. 오, 그래도 뭐가 또 하나 있네요. 야, 그래도 그렇게 조그만데. 애기, 어메. 콩알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보자. 에이, 없네요. 야, 역시 기대도 안 했지만 확실히 줄기가 무성하지 않으니까 진짜 요만한 거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거랑 요거 수확했고요. 별로 표시해 놨던 거 정말 요만큼밖에 못 자랐습니다. 보식을 해서 기대를 했건만. 자, 요것도 개봉받고 기대하지 않고 수확합니다. 뭐가 그래도 감자가 보여요. 보이기는 신기하네. 오메, 요놈은 아까보다 더 큽니다. 자, 그리고 감자를 수확하실 때는요, 상처나지 않게 큐어링 과정 예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스나지 않게요, 살살살 조심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뭐 두 개 정도 알감지 정도를요, 두 개 정도는 수확했습니다. 효과는 대박이진 않았지만 감자가 대박으로 잘 들진 않지만요. 뭐 순 버리는 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 정도 수확했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는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뽑아가지고 발굴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자가 도대체 한 곳에 몇 개가 나왔을까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여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있는데요. 감자가 그래도 먹을 만큼 들었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개 먹을 만한 건 다섯 개, 짤짤한 건 두 개 정도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잘 된 거는 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두 개, 여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도 여섯 개인데 이렇게 여기는 씨알이 그래도 세 개가 좀 크고요. 나머지는 세 개는 좀 작고. 자, 우리 들깨 아저씨 오늘은 감자 아저씨 됐습니다. 오, 달렸어. 들어봐요. 오, 요놈은 실합니다. 우리 들깨 아저씨, 우리 감자 농사 올해 어땠어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요놈의 감자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요거 감자가 요거 이렇게 싹이 났어요.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왜 이래요? 알려줘요. 왜 이렇게 요번에는 이렇게 싹이 난 감자가 나는지 모르겠네. 수분이 많았나요?
그러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혹시나 수확할 때 이렇게 감자의 싹이 땅속에서부터 나는 이유 알고 계시면요. 수확 시기가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수분 뭐 온도 대비 아무튼 수분이 적절했으니까 많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나 알고 계신 분 알려주시고 요번에 망한 이유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번 망한 이유. 왜 망했어요? 우리가 저희가 저번에 며칠 폭우로 막 소나기가 막 세게 퍼부을 때요. 이제 감자 줄기가 막 똑똑똑 부러지면서 그때 역병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잎이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감자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찍 수확을 하긴 했는데 요번에는 이게 뭐야? 좀 썩는 감자들이 땅 속에서 썩는 감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놈은 썩은 감자. 수확을 했는데 썩어서 나왔습니다. 썩는 건 왜 그래요? 자, 우리 농학 박사님 들깨알씨 알려주세요. 썩을 환경이었던 거죠. 뭐야? 뭐 별거 없는 거야? 자, 역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덩이 줄기를 타고서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뭐 물음병이든 역병으로 인해서 썩은 감자들이 올해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확량이요 많이 줄었어요. 아 너무 속상하네요. 자 그리고 여보 이게 하얀 뭐 이렇게 점점점점 생기는 그런 감자도 많이 있었잖아. 그건 왜 그랬다 그랬죠? 그것도 약간 습해서 그런 거야. 그게 피목비대라고. 피목비대. 작년 같은 경우는 저 한쪽 구석 약간 습한 쪽에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생겼었어. 그때는 내가 그냥 알고 있었지만 그냥 굳이 영상에 담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생긴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습했기 때문에 이런 싹도 났고 그 아까 그 역병과 관련해서 온갖 물음병들 온과 습해서 오는 그런 병. 근데 희한하게 올해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왜 그런 증세가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올해는요 감자 순환시 됩니다. 아주 그냥 튼실한 놈도 몇 개 있지만 여기서 참고로 참고로 그래서 옛날에 감자로 감자 역병으로 인해서 왜 나와요 또 1845년인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네. 감자 역병으로 해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진짜 있는 일이야? 진짜 있는 일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진짜 확인합니다. 아 진짜로 100만 명이 죽었고 150만 명이 저기 그 이주에서 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그 감자를 먹고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야? 아, 감자가 주식이었던 시절에 네. 감자가 주식이었던 시절에 감자 역병이 와서 사람이 죽었다? 감자가 다 지금같이 다 썩어가지고 수확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 아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고. 아우 나 깜짝. 그럼 역병 걸린 거 나 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 얘가 죽어서 이거 주식인데 주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네.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네. 그걸 이제 먹고 살려고 이제 피신해서 이제 그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로 도망간 사람이 150만 명 거래해서 미국 아메리카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감자 수확하다 말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네. 일단은 요거 요렇다는 거. 그래서 감자가요 아무튼 망했다는 거를 지금 장엄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래도 큰 놈도 제법 있습니다. 큰 놈도 있지만 수확량이요 많이 줄었죠요. 저희 가족 정도만 나눠 먹을 정도. 자 너무 허무합니다. 1년 농사가요. 우리 들깨 아저씨가 두둑도 아주 이번에 높게 아주 그냥 작년에 역병 와가지고 두둑도 높게 수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높게 만들어줬는데 수분을 너무 잘 유지 너무 잘 너무 잘 유지해서 수분을 담고 있어서 문제네요. 자 배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감자를 보관하는 방법을 우리 농학 박사님 들깨 아저씨가 또 알려주실 거예요. 자 감자를 이렇게 보관하고 나서는 이 밖에서 수확하자마자 요거는 이제 바로 걷어가지고 밖에서 햇빛에 말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수확한 후에는 바로 그늘진 곳에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요거 이제 예비 저장인 거잖아요. 네. 예비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주세요. 왜 자꾸 농학 박사래요 그래요? 저 학사예요. 아 학사 학사님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자 예비 저장하는 방법. 예비 저장. 온도는 한 12도에서 18도 정도 사이고 습도가 한 85%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한 10일에서 14일, 그러니까 1, 2주 정도 예비 저장을 거친 후에 그늘진 건 차방 우리 같이 하우스 같은 데는 차광망 있는데 그늘진 데다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예비 저장을 하시고 본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상처나 수확하시다가 상처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얘네들한테 줘야 돼요. 그게 예비 저장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걸 큐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큐어링을 하는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12도에서 18도 정도 사이고, 뭐 습도는 85% 정도인데, 그걸 참 어떻게 그보다 힘들어. 습도도 있어야 돼. 습도는 못해. 그냥 적당히 그늘지고 통풍되고 서늘한 곳에 네, 적당히 2주 그늘지. 정도 말리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네네. 학사의 한계입니다. 네. 너무 학문적이야. 실질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자, 그다음 본저장 들어갑니다. 본저장은요? 네, 본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서 본 그렇게 큐어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저장 할 때는 한 3-4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이제 뭐 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가공용 감자는 또 조금 다르게 그 저장을 하시는데, 가공용이라고 하면은 왜 그 우리 그 포테이토 칩이나 그 뭐지 프렌치 후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공용 기름에 튀기는 가공용은 좀 온도 저장 온도가 좀 달라요. 조금 더 높게 보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드시는 식용이라든지 시감제용으로 이제 보관하시는 감자 본 저장 온도는 3-4도 정도. 그러면 저장 창고가 딱이네. 보통 저장 창고 온도가 3도 정도 되잖아요. 저온 저장 창고. 저장 창고. 그리고 또 보관하실 때 산소 공급도 중요한데, 아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오늘 네. 열었다 닫았다 수시로 한 번씩 열었다 닫았다 해라는 소리야. 저희가 작년에 역병이 싹 걸려가지고 잎이 그냥 진짜 하나도 없네. 감자를 수확을 하고 그걸 또 예비 저장을 잘하고. 작년에 그랬어요. 역병 싹 걸려가지고 잎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 그랬어. 근데도 올해보다는 수확을 더 많이 했어요. 작년엔 더 희한하게. 작년에 썩은 게 없었거든. 무릎병 걸리고 썩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도요 그거를 예비 저장을 잘하고 본 저장에 저장 창고에 넣어놨더니 되게 오랫동안 쌍안나게 오랫동안 감자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 수확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장 잘하셔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감자 상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들깨 아저씨, 빠이빠이. 감자 수확이 별로 없다니요. 그래 담고 보니까요, 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구만.